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인카네이션 선수의 성공적인 데뷔, 그리고 볼즈의 럼블이 무려 17승 0패, 17연승입니다. 볼즈의 럼블이 전승을 달리고 있다는 게 역시 가장 신기하기도 하고, 역시 인카네이션 선수가 미드 코그모를 정말 핫하게 보여줬죠. 그렇죠. 미드 코그모는 16레벨이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증명이 됐습니다. 얘는 지긋지긋하네요, 16레벨 얘기는. 예, 저도 하겠습니다, 이제. 예. 아, 네. 혼자 앉아가지고, 코그모 나오면, 어! 코그모 16레벨부터예요! 그렇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팀 드래곤 나이츠와 팀 리퀴드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팀 드래곤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로 인해서 미드 원딜 서폿이 서브 멤버로 1주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세라프 캐즈는 주전 멤버고요. 그리고 미드의 비슈, 원딜의 랩맨, 그리고 서포터의 베이비가 현재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리퀴드, 콰스와 아일 도미네이트, 페닉스, 피글렛, 엑스페셜 선수 변동이 전혀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일단 팀 리퀴드 선수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스프링 시즌 때도 호흡을 맞췄었던 선수들이 전부 다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피지컬을 조금 더 올려놨겠죠. 네. 그 반면에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은 아무래도 뭐 주전 멤버인 미드라이너 닌자 선수라던가 엠퍼러 선수, 스무디 선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캐즈 선수의 운영 능력을 잘 따라나간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팀 드래곤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세라프도 그렇고 네. 비슈도 그렇고 니달리 좋아하는 선수들이 한가득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세라프 선수가 탑 니달리를 꺼내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세라프 선수의 최근 이제 북미 솔로 랭크 전적을 보면은 뭐 럼블이라던가 마오카 약간 팀 케미컬에 맞는 챔피언들을 많이 플레이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자신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니달리를 살짝 접어놓고 다른 챔피언들을 꺼내지 않을까 생각이 됐네요. 네, 아마 현지 연결해서 선수들 경기 준비하는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세라프 선수예요. 신우영 선수, 팀 드래곤 나이츠를 이끌던 탑라이너 세라프 선수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라프 선수 입장에서는 CLG 선수들을 빨리 만나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CLG 선수들 쪽에서 플레이했을 때 탑 솔로로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감히 나를 내쳐 이러면서 지금 얼굴에 점 찍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비슈 선수 사실 국내 팬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렇게 호의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느낌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슈 선수도 이번에 플레이를 통해서 조금 이제 이런 어떤 아주 안 좋은 네. 이미지들을 좀 더 이제 무마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고 팀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피글렛 선수가 여전히 경기를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롤챔스라던가 다른 해외 경기에서도 놓고 봤을 때 베인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롤챔스에서도 베인이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글렛 선수가 좋아하는 베인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네. 아, 이 선수가 이제 랩맨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거로 베이비. 아, 네, 그렇죠. 네. 베이비. 예. 아이디와는 다른 굉장히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팀 리퀴드 쪽으로 이제 네. 화면이 돌아왔네요. 일단 코치가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팀 리퀴드 선수 쪽의 미드라이너 페닉스 선수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페닉스 선수가 최근에 솔로 랭크에서 아지르를 플레이했는데 자그마치 8승 1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솔로 랭크 전적을 검색을 했었더라면은 초반 밴픽 구도에서 아지르를 밴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페닉스 선수는 챔피언 폭이 약간 좀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지르만 플레이한 것이 아니고 뭐 미드 바로스, 미드 코그모 최근에 핫한 챔피언들을 많이 플레이했었거든요. 그렇죠. 피글렛 선수 턱딱 괴고 오늘은 네. 어떤 챔피언을 할까 베인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애쉬도 있습니다. 그렇죠. 애쉬도 있고 그렇죠. 5.9 업데이트 때 확실히 핫한 업데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애쉬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피글렛 선수가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것은 역시 원딜 하드캐리 뭐 코그모라던가 칼리스타 베인 이런 챔피언들을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 밴픽 구도를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최광진 선수의 원딜 챔피언 선택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이 5.9 패치로 인해서 애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챔피언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강서구에서 센세마에서 같은 경우에는 레넥톤을 나름대로 좀 1티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세마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레넥톤이 이제 W 스킬이 사거리가 50 증가가 되면서 최근에 솔로 랭크에서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솔로 랭크에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대회에서까지 쓰이나 싶을 정도로 과연 좋은 챔피언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들죠. 왜냐면은 뭐 마오카이라던가 럼블, 나르, 헤카림 이런 좋은 챔피언들을 납두고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레네톤을 꺼내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약간 그렇죠. 좀 힘들어 보이고 아직까지는 뭐 연구가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등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팀의 조합을 잘 살린다면은 레네톤도 어느 정도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다른 해외 경기에서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단 이 경기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건 간에 1주차 정도에서는 좀 힘들고 그렇죠. 조금 더 갔을 때 이제 좀 한 2-3주차 정도 됐을 때 한번 예상해 봄직하다. 그렇죠. 보통 네. 어떤 챔피언이든 버프를 시키면은 그 주차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이라던가 한 3주, 4주 정도 후에 한번 나와 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 쓰는 게 버프된 챔피언이라 아직까지는 숨겨두지 않을까. 약간 비장의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솔로 랭크 같은 경우에 패치되면 바로 나오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패치되자마자 님 패치노트 안 봄 하면서 아우. 바로 픽을 하고 한 팔레스 하죠. 그렇죠. 물론 패치노트만 본 것도 있는데 뭐 대회에서 나오는 챔피언 딱 나오자마자 뭐 애쉬 픽하고 우르고 픽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그렇죠. 많이 만들어주죠. 네. 특히 애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숙련자들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간에 뱀픽 준비됐네요. 뱀픽 한번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드래곤 나이트가 블루, 레드가 팀 리퀴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베인 숙률도 굉장히 좋거든요. 피글렛 선수가 거기다가 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롤챔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베인 알리스타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스타를 팀 드래곤 나이트 선수들이 밴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1티어 서포트로 그 부상을 했었거든요. 알리스타가 네. 자, 일단 선수들이 밴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제 화면이 나오겠고요. 자, 이 팀 드래곤 나이트와 팀 리퀴드의 경기, 뭐 더 나아가서는 LCS 전 경기는 아프리카 TV와 아즈보 TV에서 동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다, 그렇죠. 네. 팀 드래곤 나이츠 TDK 같은 경우에는 1주차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명단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밴카드 모두를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OP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뭐 다른 챔피언들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건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거든요. 하지만 역시 다음 픽에서는 팀 리퀴드 선수들이 두 개의 챔피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해야죠. 팀 리퀴드 선수들이 네. 탈주 닌자 닌자님이 탈주를 하셨네요. 네. 네. 아, 괜찮네요. 들이 좋습니다. 자, 과연 팀 리퀴드는 어떤 챔피언을 밴을 할지 아직까지 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약간 밴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달리. 그렇죠. 아무래도 뭐 최근 탑에서 니달리가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캐즈 선수도 니달리 정글을 플레이할 줄 알기 때문에 일단은 깔끔하게 밴을 하고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탑 정글 미드가 모두 니달리를 좋아하고 활용할 줄 알거든요. 그렇죠. 최근 뭐 니달리가 최근이 아니죠. 5.8 업데이트인가 5.7 업데이트 때 소폭의 너프를 먹으면서 정글 니달리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상대방의 정글러와 탑라이너가 니달리를 잘 플레이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밴을 해주네요. 네. 자, 팀키드의 마지막 밴 이블린.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밴이 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라가스와 렉사이 세주아니가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글 챔피언을 두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꽤나 많은 챔피언들이 풀려 있습니다. 그렇죠. 쓰레쉬 확실히 엑스페셜 선수가 쓰레쉬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또 방금 첫 번째 경기에서도 쓰레쉬의 랜턴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가져가고 역시 피글렛 선수는 원딜 하드캐리를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뭐 해외 경기에서도 칼리스타가 많이 밴이 됐었거든요. 풀리면 가져가는 게 칼리스타다 보니까 피글렛 선수가 깔끔하게 가져갔죠.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 TDK와 팀 리퀴드의 경기는 이 어떤 미러전이 네. 없는 블라인드 픽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 그냥 집어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라가스와 칼리스타를 가져감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적인 조합을 꾀할 것 같아요. 팀 리퀴드 여기서 마오카이라던가 뭐 서폿 노틸러스, 서폿 애니까지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할 뿐더러 어 저 탱커 역할도 가능한데. 오 렉사이와 코르키요. 네 일단 렉사이 같은 경우 그라가스를 가져갔으니까 우리도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겠다. 렉사이를 가져갔고 코르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티어에서는 약간 내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순간적인 폭딜도 강력하고 발키리로 도주기도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원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 애니 칼리스타. 그렇죠. 뭐 최근 롤챔스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만은 애니가 전멸 이니시에이팅을 열어도 만약에 실수로 열었을 때 칼리스타가 운명의 보름으로 살려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카시오페아라는 안정적인 딜 챔피언도 꺼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후반을 바라볼 수도 있는 조합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는 팀 리퀴드의 첫 번째 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지 쪽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코고모를 밴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코고모 밴은 초반에도 어느 정도 버티기만 하면 후반에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약간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리퀴드 선수를 뱀픽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자, 팀 드래곤 나이트 TDK의 네. 마지막 픽 두 개의 챔피언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 세라프 선수의 무난하게? 선택 오, 럼블 아지르까지 그렇죠. 뭐 세라프 선수가 럼블을 많이 플레이했던 전적이 있고 아즈르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급부상한 미드 라이너 미드 챔피언이라고도 하죠. 네. 어느 정도 버티기도 용이하고 황제의 진영이라는 안정적인 궁극기로 데미지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아지르와 코르키는 약간 포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대치구도만 놓고 봤을 때도 일단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팀 리퀴드의 마지막 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콰스 선수가 럼블을 상대로 어떤 챔피언을 꺼내게 될지 무난하게 마오카이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뒤쪽에서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은 카시오페아와 칼리스타로 충분하거든요. 아니면은 애니와 함께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주기 위해서 헤카림도 괜찮고 나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나르 네,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헤카림이나 마오카이 같은 경우는 근접 챔피언이다 보니까 럼블에게 강한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라고 볼 수도 있는 나르를 가져감으로써 어느 정도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조금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비슈 선수의 아지르 그리고 페닉스 선수의 카시오페아 양 팀 미드라인 챔피언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챔피언들 위주로 픽이 됐고 소아즈무도 좀 특이한 게 둘 다 방어막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비수 선수가 정화를 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니라던가 나를 이렇게 강력한 CC기를 보유하고 있는 챔피언들을 상대로 정화를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역시 카시오페아도 라인존에서 강력한 만큼 일단은 배리어 방어막을 들고 라인전을 버티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자, 그냥 팀의 뱀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TDK를 응원하는 팬분이죠. 팀 오보자를 아름답게 쓰고 열정적인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 마크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로고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죠. 뭐 드래곤같이 생겼는데 뭐 엄청나게 멋있는 드래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드래곤이죠. 예. 네, 드래곤인데 좀 멋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네. 용은 멋있죠. 아이,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어제 영화는 이 팀 드래곤 나이트가 결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팀 랭크로 결성이 됐을 때 국내 팬들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세라프가 드디어 맞는 자리로 갔다. 리브리그가 어울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모두 뚫어버리고 윈터폭스를 격파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본인의 이 존재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경기 준비됐네요. 경기 확인해보도록 하죠. NALCS 썸머 1주차 첫 번째 날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팀 드래곤 나이트 그리고 이에 맞선 레드 진영에는 팀 리퀴드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탑 라이너들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콰스 선수도 약간 탱커형 챔피언들을 선호하는 선수, 탱커형 챔피언을 선호하는 선수인데 이번에 약간 공격적인 라인전을 꿈꾸는 나르를 가져왔거든요. 네. 거기다가 세라프 선수도 아무래도 나진이라던가 CLG에 있었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신의
케미코를 올려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좀 울분을 토해내야 됩니다, 세라프. 그렇죠. 근데 이거 좀 너무 많이 맞는데요? 네. 네. 울분을 너무 토했어요. 방금 전에 아래쪽에 와드가 있었더라면 나르가 부메랑을 던지면서 슬로우로 어느 정도 전멸을 빼는데 성공했겠습니다만은 아래쪽에 와드가 없다 보니까 콰스 선수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했죠. 네. 거기다가 최근에 대회라던가 솔로랭크를 놓고 봤을 때도 카시오페아가 나오면 아지르가 가장 많이 나왔고 아지르가 나올 때 카시오페아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뭐 라인전에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후반에 둘 다 강력한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미드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두 팀 모두 다 처음에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캐즈 램맵 베이비 바텀 라인에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웃기죠? 네. 뭔가 방금 전에 라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네. 이태원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아유 그렇죠. 네, 그 어떤 그룹으로 좀 잘 타게 됐네요. 인커네이션. 네, 인커네이션. 네. 그리고 캐지 램의 베이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전이 돌입이 됐습니다. 비쉬와 페닉스 이제 시작하자마자 인사로 그냥 스킬 한 번씩 날려줬고요. 그렇습니다. 뭐 페닉스 선수 같은 경우는 큐스킬 맹독 폭발로 어느 정도 스택을 쌓으면서 후반을 도모할 생각이고 아지르는 초반에 황제를 사용하면서 모래병사를 사용하면서 라이저는 강하게 압박을 넣어줘야겠죠. 피글렛과 엑스페셜까지 하단으로 내려온 상황.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네.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니의 사거리가 50가량 너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처럼 애니가 막 원딜러를 두드려 패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약간 맞딜 교환식으로 형성이 될 것 같네요. 거기다 예, 네. 이 초반에 이득을 화끈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애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팀 리퀴드 선수들이 지금 네. 그 독두꺼비를 리쉬를 받고 온 것 같죠. 2레벨을 먼저 찍고 라인에서 압박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실이 이제 이 정글 몬스터를 좀 챙기면서 레벨링에서 앞서 나가는 피글렛과 에스페셜 케즈는 일단 바에게 잡고 상대편 정글 캠퍼 쪽으로 들어가는데 알드메트 선수를 만났습니다만은 그렇죠.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네요. 양팀 정글러 네. 오 비슈 일단은 플레이 좋아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넣어줄 수 있는 건 아지르기 때문에 맹독 폭발로 스택을 쌓는 것을 막기는 용이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비슈 세라프와 콰스의 라인전은 어쩌면 뭐 탑의 전형적인 형태죠. 올라가고 있는데 피글렛! 자 뒤쪽에 렉사이가 있었거든요. 아 사형 성공! 전멸 쓰자마자 사형 성공 올리고 자 베이비! 베이비! 오 랜턴으로 살았어요! 예. 이렇게 되면 애니도 약간 위험해지는데요. 물론 전멸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한 번 더 살아가진 않습니다. 네. 이야 이거 방금 전에 캐즈 선수가 블루버프를 포기하고 바텀에서 기다렸던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야. 거기다가 정말 베이비 선수가 서브 멤버 답지 못아 서브 멤버 답지 않게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피글렛 선수가 전멸을 쓸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거기다가 사용 성공을 날려가지고 끌어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죠.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 입장에서 정말 베이비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가죠. 네, 여기서 렉사이가 블루버프를 먹지 않고 일부러 기다렸고 베이비 선수가 4스택찍으로 슬로우 걸어두고 여기서 전멸을 예측하고 썼어요. 와, 정말 깔끔했어요. 여기서 베이비 선수가 살짝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랜턴으로 살아남는데 성공을 했고요. 랜턴 안 썼으면 저 평타에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이야, 진짜 이거 방금 전에 베이비 선수의 슈퍼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전에 바텀 팀 리퀴드 선수들이 바텀 듀오가 강하게 압박을 넣어준 이유가 렉사이가 블루 버프를 들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이면은 렉사이가 블루 쪽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딜견을 했던 건데 렉사이가 그 수를 앞서 나갔죠. 바텀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챙겨간 그림이었죠. 자, 캐즈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버프도 챙기고 바텀에서 이득도 보고 이제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세라프 선수가 이 국내 팬들에게는 라인전이 약한 이미지를 오 자 일단 이거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거 엑스페셜 선수가 전멸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호응은 해줄 수가 있겠죠. 크라가슨 전멸이 있습니다. 두벅두벅 걸어서 아네 전멸 하지만 여기 사용 성공 아네 예, 너무 예측했어요. 너무 네, 예측했어요. 그렇죠.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까 예측샷 날려서 이득 봤다고 너무 재미봤어요. 너무 재미 몰래 했습니다 베이비. 그렇죠. 이거 렉사이가 네. 한번 삥 돌아서 탑 쪽을 한번 봐줄지 미드 쪽을 봐줄지 일단 동선이 탑과 미드 사이에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일단 비글렛과의 스페셜 라인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렉사이가 방금 전에 카시오페의 핑으로 인해서 위치가 노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지금 바텀이라던가 미드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탑 쪽과 미드 쪽을 배회하고 있죠. 바텀은 계속해서 라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탑 쪽에 지금 케이즈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가스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 럼블이 라인을 먼저 밀고 왔기 때문에 합류 싸움에선 팀 드래곤 나이츠가 유리하거든요. 그라가스의 북지카 파동을 느꼈습니다만 아일드미네이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지르도 방금 전에 저쪽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탑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약간 동성 낭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CSS에 약간 밀고 있는 아지르가 라인 전 구도에서 조금 힘들 수밖에 없고요. 바텀대로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5.9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막 애니가 앞으로 나가면서 사거리 짧은 코르키를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는데 확실히 5.9 업데이트의 폐해가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중간에 한타를 바라보는 애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의 플레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라이엇의 그 패치 노트에서 나왔던 게 애니는 라인전만 약하게 하고 후반 한타 땐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거든요. 계속 그대로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맹세폭탄 한 번. 자, 황제니어 뒤쪽으로! 야, 밀어내면서! 페닉스가! 이거! 방금 전에 페닉스 선수 실수했어요. 방금 전에 석화영 씨도 잘 안 들어갔었고 물론 방금 전에 비수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네. 정말 플레이가 깔끔했어요. 분명히 페닉스 선수가 초반 벤픽 단계에서 전멸 배리어를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배리어로 살아나겠는데 했었는데 유치어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이 뱀픽 단계에서 바꿨던 네. 소환수 주문이 독이 됐네요. 거기다가 분명히 페닉스 선수가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CS도 15개 정도가량 앞서고 있었고요. 여기서 맹도 폭발과 W 스킬을 맞춰가면서 슬로우로 걸고 쌍둥이로 압박을 넣어줬었던 건데 비수 선수가 들어가면서 황제 진영으로 자신의 진영을 끌고 왔고 결국에는 킬을 만들어냈죠. 카시오페아의 궁극기까지 생각을 하고 전멸을 썼던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슈 그렇죠. 방금 전에 페닉스 선수가 살짝 당황했던 것도 나오고 있었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맹도 폭발이라던가 W 스킬을 맞춰야 되는 카시오페아 입장에서 비수 선수가 훅 커버리니까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조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케이즈 선수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일더메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양팀 정글로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라프 선수가 한번 내려와봤는데 전멸이 없는 페닉스! 전멸도 없고 궁극기도 없는 페닉스! 안쪽으로 팔아 들어가면서! 여기서 슬도 폭발! 케이즈는 약간 위험한데 케이즈! 자, 나르가 텔레포트 넘어왔습니다. 까지 와서 일단 잡아야 되는데 일단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진영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레드와 블루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엇갈렸습니다만은 자, 메가나르 변신됐고 이거 오히려 파스가 레드버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세라프를 노리죠. 전멸로 뒤쪽. 근데 지금 적진이에요. 적진. 그렇죠. 적진 쪽으로 넘어졌어요. 자, 이거 둘 중 하나는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인원 분배했습니다. 이거 아위 도미네이트가 자,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렉사 이거 넘어와봤죠. 지금 약간 위험하죠. 더블 킬 파스. 네, 2대1이에요. 자, 레드버프 있는 파스거든요. 네, 잘 넘어가네요. 네. 방금 전에 전멸이 없는 카시오페아를 노린 거는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갱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리퀴드 선수들이 그라가스의 술톱 폭발을 맞은과 동시에 나르의 텔레포트를 예측하지 못한 게 조금 변수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카시오페아 주고 지금 3명을 잡아먹었습니다. 팀 리퀴드.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나르.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르가 지금 킬을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탑 라인전 구도만 놓고 봤을 때 세라프 선수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라프 어중간에 합류 미드 쪽 합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이 나르의 성장세를 결국엔 도와주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전투와는 관계없이 바텀은 평을 얻습니다. 확실히 방금 전에는 정말 그라가스의 슈퍼플레이가 눈에 보였었고 여기서 네 세라프 선수가 전멸이 없는 페닉스 선수를 잘 노린 건 맞습니다만 아위 도미네이트 선수가 전멸 배치기로 깔끔하게 들어오고 술통 폭발로 밀어줬었기 때문에 파스 선수가 레드버프를 들고 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잘 끌어줬습니다. 아이도메이트 거기다가 파스 선수가 일부러 텔레포트 약간 늦게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메가나르 상태일 때를 기다리고 쓴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궁극기로 밀어내서 데미지를 다 넣어줬고 레드버프를 렉사에게 받았었기 때문에 추격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거기다가 그라가스도 레드 버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럼블, 도주기 없는 럼블은 깔끔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죠. 네. 자, 이제 세라프가 다시 한번 상담으로 올라가 봅니다. 자, 지금 그라가스는 탑 라인전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게 레벨은 똑같습니다만은 CS도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나르고 3킬을 먹었기 때문에 망령의 두건 루비 수정 거기다가 주문포스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럼블에게 솔로킬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라가스는 아무래도 탑 쪽보다는 미드와 바텀 쪽을 배회하면서 두 라인을 풀어줄 필요가 있고 네, 렉사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나르의 성장세를 어느 정도 카운터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슈와 페닉스 모두 블루워프를 들고 있는 가운데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아, 세라프는 글쎄요,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렇죠. 더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럼블이 방금 전에 이퀄라이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득을 많이 챙긴 건 팀 리퀴드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팀 드래곤 나이트. 네. 자, 사용 성공 안 나왔고 거기다가 피글렛 선수가 1데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CS가 뒤처지진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아지르가 지금 카시오페아에 비해서 CS가 밀리고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아지르가 CS가 조금 더 높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라인전에서 조금 더 페닉스 선수를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다 보니까 CS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랩맨과 베이비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라가스와 렉사이가 바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야석을 먼저 구비한 렉사이가 시야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바텀 라인 압박 놓고 있는 가운데 페즈 선수가 어딘가 좀 가고 싶어서 여기서 정글, 상대편 정글도 이제 와드 설치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약간씩은 좀 타이밍이 엇나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렉사이의 위치는 노출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라가스의 위치는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틈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의 바텀 듀오가 라인을 압박시키다가 그라가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뒤로 빼면서 약간 카이팅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거기다가 지금 렉사이의 궁극기가 곧 있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렉사이가 럼블을 한번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드래곤도 뺏기지 않은 플레이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양팀 모두 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렉사이가 잿불 거인 다음에 빠르게 시야석을 올린 걸 봤기 때문에 아웨 도미니 선수가 플레이하는 그라가스도 시야석을 빠르게 구비를 했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야 주도권을 지금 팀 드래곤나이츠 선수들이 잡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음번에 또 모르죠. 근데 이거 페닉스 좀 많이 맞는데요? 지금 비슈 선수의 체력이 빠진 것도 이 페닉스가 긁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비슈 선수가 긁으면서 타워에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랩맨 선수의 이거 시야가 완벽하게 장이 됐기 때문에 캐즈 선수가 돌아서 가지 않고 땅굴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먹었기 때문에 팀 리퀴드 선수들이 발견할 틈도 없었어요. 그렇죠. 와드가 용 위쪽에 설치되어 있긴 했습니다. 용 동시에 앞에 설치되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시야 밖에서 먹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맵만 보시더라도 와드가 정말 깔끔하게 박혀있는 건 팀 드래곤 나이츠거든요. 거기다가 아지르가 카시오페아를 집으로 귀환을 시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깔끔하게 드래곤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운영 좋아요, 팀이. 그렇죠. 드래곤 나이츠. 시야 장악력도 좋고 확실히 캐즈 선수의 오더가 조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확실히 이 승강전에서 1부 리그 팀을 떨어뜨리고 올라온 팀답게 자 이거 한번 술통 폭발도 있고 칼리스타의 운명이 부르 매니의 전멸까지 살아있다 보니까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죠? 자, 다이브 한번 노려보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집으로 귀환. 네, 왜냐면 냄새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미드는 계속해서 아지르가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시야 장악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미드를 갈 수는 없는데 자 여기서 석화영씨 또 한 들어갔어요. 석화영씨 또 한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자 쌍둥이! 쌍둥이! 페닉스가 이번에는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이거 비수 페닉스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왜냐면 석화영 씨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맹도 폭발과 W 스킬을 맞춰가면서 쌍둥이를 계속해서 써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깔끔하게 킬 기록을 했습니다. 서로 어쩌면 소환수 전분도 모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페닉스가 역전을 다시 했고요.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미드에서 CS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뿐더러 카시오페아가 후반에 아지르에 비해서 캐리력이 낮은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요새 레벨이 좀 많이 맞았어요. 피플렛 회복까지 했는데 여기서 티버! 티버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잘 패했고 여기서 뒤쪽으로 맞아. 오! 캐즈가 점프를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에어버 띄워놓고 이퀄라이저 미사일! 오는 챔피언 없습니다만 카스가 메가나로 변신하고 궁극기로 일단 스턴을 넣어주고 갔죠? 자 여기서 스턴 넣어주고 그라가스가 합류하긴 합니다만 조금 늦어요. 오히려 자, 계속해서 긁어주는데요. 그라가스 일단 합류했습니다. 한메퍼! 우야 이거 아웨이 도미네이트! 자 역으로 역으로 넣지 역으로! 자 캐즈 자, 한번 노려보자. 카시오페아가 먼저 올라와요. 카시오페아가 올라오다가 지금 아지르가 올라온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아지르를 견제해주는 모습 보여줬었고 방금 전에 콰스 선수가 메가나르 상태를 굉장히 잘 파악을 했고 거기다가 벽 쪽으로 밀어내면서 시간을 잘 버텨줬었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전멸 배치기로 깔끔하게 호응을 해줬죠. 네! 정말 이 콰스 선수의 침착한 판단 그리고 알드메스 선수의 깔끔한 합류! 이거 캐즈 위험해요! 캐즈! 왜! 캐즈가 왜 맞죠? 지키려다가! 지켰네요. 몸은 지켰어요. 몸은 지켰는데 타워는 밀렸죠. 그렇죠. 왜 왔을까라는 살짝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방금 전에 팀 리퀴드 선수들의 판단이 굉장히 깔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블루워프는 어정원의 TDK가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 슬슬 이제 다시마 미드라인 쪽으로 복귀를 하고 있고 카시오페아가 아이템을 이제 천천히 천천히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양팀 서포터들이 시야석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라인전을 포기하고 돌아다닐 생각이 보이죠. 네. 왜냐면은 지금 팀 리퀴드 선수들이 바텀 1차 타워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애니가 조금 더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페닉스가 신나게 파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슬 아지르와의 격차를 벌려놓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후반 캐리력이 높은 카시오페아가 지금 패시브의 스택도 싹 천천히 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저 카시오페아를 한 번 정도는 커팅을 해줘야 되는 팀 드래곤 나이트 선수들이라 생각이 드네요. 피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활용해서 어떻게든 좀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바텀 2차를 한번 노려봅니다. 자 근데 이거 럼블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탑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바텀 쪽으로 가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랩맨이 너무나도 삭제가 됐죠. 베이비까지 거기다가 잡아. 운명의 부름으로 살려줬고 여기서 베이비까지 위험한데요. 운명의 부름 자 여기서 죽었어요. 또다시 살았습니다. 자, 베이비 케이지가 여기서 에어본을 띄워주긴 합니다만 뒤쪽에 카시오페아도 오고 아지르도 옵니다. 자 호카네 강타 일단 엑스펜션스 잡아냈고 자 잡아냈는데 여기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콰스가 슬로우를 넣지 못하네요. 서로 하나씩 잡아내고 소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CS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던 코르키가 어느 정도 CS 수급에서는 지장이 생기는 반면에 칼리스타는 계속해서 CS를 파밍하고 있어서 CS를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 네. 레드버프 챙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자 역으로 역으로 케이즈가 한번 에버 띄워놓고 들어갔는데 뒤쪽에 럼블이 테라포트 잘 타고 넘어왔죠. 이렇게 되면 근데 석화용지 대박 페닉스가 케이즈 잡고 사망했습니다. 나 혼자 가진 않는다. 근데 요새 카스가 너무 신났는데요 카스. 네 자, 카스 여기서 궁극기 대박 터치긴 합니다만 나 혼자 가지 않는다. 팀 리퀴드 무슨 저승사자가 컨셉인가요? 그렇죠. 3킬을 먹은 나르고 거기다 주문 포시자로 어느 정도 체력도 보충이 됐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지 않는다. 궁극기 대박 터뜨리면서 스턴 연계 거기다 돌덩이까지 잘 던져주면서 1대1 교환을 성사시켰네요. 그렇죠. 이야 이거 방금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네요. 네 파슨스가 왜 들어왔지라고 했는데 네 1대1 교환하려고 들어온 것 같죠. 약간 좀 무모하긴 했습니다. 어제와가네 네 여기서 분명히 페니스 선수가 빠르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석화영씨가 대박으로 터졌고 캐즈 선수를 잡아가는 데 성공했죠. 여기서 파스 선수가 살짝 싸움이 오래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프로 들어왔는데 이미 싸움이 끝났었거든요. 네. 여기서 상대편을 4명을 모두 주문 포시자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죠. 조금만 더 체력이 있었으면 누구나 더 잡아갈 기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거는 이제 팀 리퀴드가 이 킬 차이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도 약 3000 골드 차이. 그렇죠. 저 3000 골드는 아무래도 미드 CS 차이에서 조금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킬에서도 어느 정도 나르가 탱커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중반 용 한타라던가 바론 쪽에서의 소규모 한타가 벌어지게 된다면 팀 리퀴드 선수들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죠. 네. 거기다가 지금 나르가 아무래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컸기 때문에
얼어붙은 망치 태클을 타는 것 같거든요, 빌드를. 네. 유럽에서도 얼방나르가 나왔을 때 내리치는 경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얼어붙은 망치를 가게 되면은 추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르의 데미지는 세지겠습니다만은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조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팀 리퀴드가 용을 가져간 사이에 TDK는 탑 쪽을 밀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팀 리퀴드 선수들이 만약에 소규모 한타를 벌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애니가 라인전은 약해졌지만 한타 때는 강력하거든요. 전멸 티버 이니시에이팅도 조심해야 될 뿐더러 콰스 선수가 텔레포트를 뒤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반면에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은 아지르의 긴 사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대치구도에서 이득을 많이 챙겨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용은 사라지고 바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팀 모두 어느 정도 각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나르가 얼어붙은 망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1대1 구도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확실히 팀 리퀴드 선수들이 포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드에 모여서 압박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TDK가 상대편이 설치하고 있는 와드를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엑스페셜 선수 절대 굽히지 않아요. TDK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서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카시오페아와 칼리스타는 바론을 먹기에 충분히 빠른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론 쪽의 시야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밝혀줘야겠죠. 팀 리퀴드 선수랑 미드라인 압박 넣습니다. 하지만 TDK도 마찬가지고요. TDK도 어쨌건 팀 리퀴드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박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대치구도만 놓고 봤을 때 포킹을 할 수 있는 미사일 폭격을 가진 코르키와 황제의 진영, 거기다가 이제 황제를 사용해가지고 포킹을 해줄 수 있는 아지르가 있기 때문에 대치구도만 놓고 봤을 땐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줄 수 있는 조합은 팀 리퀴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을 해야겠죠. 네. 정원의 TDK도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 리퀴드가 한번 빈틈 보이는 순간 타고 들어갈 만한 것들은 충분히 많아요. 양팀 모두 다 라인 클리어가 어느 정도 좋은 챔피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포탑을 지키기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죠. 누가 먼저 라인을 미느냐의 싸움이죠. 네. 이런 식으로 TDK가 먼저 라인을 밀었습니다. 미드 1차 타고 자 전멸 팀워! 이런 식으로 이니시에이팅 나르 뒤쪽으로 텔레포트 타고 넘어왔어요. 분노 조절 잘 돼 있고요. 자 하지만 일단 진영을 봐야겠습니다. 그가 분노가 차오르긴 합니다만은 자 폭파형시 슬로우만 걸렸어요. 점을 빠지고 넘어치는 랩맨. 자 이거 페닉스가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죠. 자 결과적으로는 서로 어느 정도 교환만 한 채 그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팀 리퀴드 선수들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전멸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애니의 전멸과 아지르 거기다가 코르키의 전멸이 빠졌거든요. 아 여기서 네 거기다가 미드 1차 타워까지 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야 주도권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건 팀 리퀴드 선수로 볼 수가 있죠. 물론 교환이긴 합니다. 일단 서로 교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깬 건 팀 리퀴드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애니는 왜곡을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전멸이 아지르와 코르키에 비해서 빨리 오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비슈는 지금 성공을 했고 자, 피글렉과 알도미네이트는 미드 라인 한번 밀어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나르의 텔레포트는 방금 전 미드 소규모 한타 때 빠졌거든요. 그에 반면에 럼블은 걸어서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텔레포트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라인 관리라던가 라인 운영권에서는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조금 더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용 1분 40초가량 남은 상황에서 팀 리퀴드가 라인을 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라인 압박을 넣어주면서 오브젝트 컨트롤까지 깔끔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분 30초 후에 있을 드래곤 싸움은 팀 리퀴드 선수들이 무난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텀 1차 타워도 밀었고 나루도 이제 분노 조절을 하면서 합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때문에 다음 드래곤은 무조건 팀 리퀴드 선수들이 가져가야 되고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는 그 드래곤을 가져오는 거 막아야겠죠. 어떻게 해서든 아지르의 포킹과 코르키의 포킹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진짜 용 1분
이제 양팀 모두 슬슬 용에 대한 이 욕심을 위해서 라인 클리어를 할 텐데 피글렛은 일단 바텀 라인 클리어. 미드 라인 근처에서는 그라가스를 플레이하는 알드메티 선수가 시야 장악 싸움에 승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양팀 서포터들의 아이템 선택이 갈렸거든요. 쓰레쉬는 벤시의 장막이라던가 정령 영상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애니는 아무래도 자신의 특징,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해주기 위해서 정당한 영광 아이템 트리를 가고 있죠. 네. 게다가 지금 칼리스타를 플레이하는 피글렛 선수가 루난의 허리케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팀 리퀴드 선수들이 후반을 가게 된다면 확실히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팀 드래곤 나이트 네, 선수들 TDK. 네, TDK 선수들 쪽에서는 그렇게 딱 제드라던가 다이애나처럼 확 물어주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이팅에 능한 칼리스타라던가 유채화와 전멸이 있는 카시오페아를 물어주는 챔피언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아무래도 프리드를 넣을 수 있는 조합은 팀 리퀴드 선수들이 잘 짜왔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제즈 용이 등장을 했고 양팀 모두 슬슬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스의 스페셜 아이돌메이드 캐즈가 화면에 잡히고 있고 일단 페닉스, 블루 버프 쓰레쉬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은 아래쪽에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거 그냥 무난하게 주면은 안 되죠 TDK. 자 이게 3... 메가나르 곧 있으면 변신합니다. 메가나르 버프 전멸 팀워 이니시에이팅. 자 여기서 메가나르 버프 대박. 이퀄라이저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서 카시오페아도 계속해서 뒤넣어주고 있고 피글렛도 미쳐 날뛰고 있죠. 와 콰스의 궁극기 한 번으로 인해서 이야, 이거 콰스가 정말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바론까지 연결돼요. 카시오페아 칼리스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가도 돼요. 그렇죠. 와 방금 전에 애니의 이니시에이팅과 콰스 나르의 이니시에이팅이 정말 깔끔했죠. 4인공을 그냥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콰스. 그렇죠. 물론 콰스 선수가 쓰레쉬의 사용 선고를 맞으면서 살짝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주춤하는 것을 막아내고 그냥 막 궁극기를 배출로 다 밀어내고 석화 형식으로 4인공을 딱 넣어주니까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아 저 얼어붙은 망치를 왜 까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입을 꾹 담아버리게끔 그렇죠. 맞을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콰스. 여기서 애니가 전멸 티버로 랜맨 선수와 베이비 선수를 물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콰스 선수가 궁극기로 4인궁을 딱 꽂아줬고 석화 형식으로 데미지를 다 넣어주는 페닉스 선수와 피글렛 선수가 미쳐 날뛰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죠. 와 지금 비수 선수의 아지르가 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뭐 아지르가 뭐 자신의 궁극기는 황제의 진영으로 막 프리디를 넣어주는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자신들의 팀원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렇죠. 네 갓동이 앞에 4명이 지금 기절 상태였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다른 챔피언이었으면 몰랐겠습니다만은 바론을 빠르게 먹어줄 수 있는 카시오페아와 칼리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 이스텍과 바론까지 깔끔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네. 자 이거 팀 리퀴드가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드래곤 한타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골드가 한 2,000원, 3,000원까지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전에 드래곤 한타와 바론을 가져간 팀 리퀴드 선수들이 이제 글로벌 골드까지 확실하게 버려놨죠. TDK 지금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대략 이제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농락을 당하면서 한타를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카시오페 아이템을 주목해야 되는 게 자신을 물어주는 챔피언이 없긴 합니다만 조냐의 모래시계를 가면 아무래도 자신의 생존성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줄 수가 있고 루덴의 메아리를 가면 캐스팅이 빠른 카시오페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데 네. 저런 건 조심해야죠. 순간적인 이니시에이팅도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사용 선고 조심해야 돼요 페닉스. 미리 2차를 압박을 넣어주고 그 사이에 콰스 선수가 탑 2차를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럼블이 텔레포트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바론 버프를 두른 미니언을 정리하기란 쉽지가 않죠. 세라프 선수 입장에서 일단은 여기저기 지금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TDK. 그렇죠. 미드 2차 날아가고 탑 2차도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팀 리퀴드 선수들이 굳이 무리해서 미드 억제기 타워를 압박시키지 않고 바텀에서 미니언 웨이브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텀 쪽으로 선회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TDK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바론 버프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래도 쓰레쉬가 방금 전 바텀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도 사용 성공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 날카로운 사용 선고를 카시오페라던가 피글렛 선수에게 꽂아주면서 한타를 열어야 되는데 아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죠. 사실 전투를 여는 게 TDK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네. 뭐 스레쉬가 사형 선고라던가 사슬채 치고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후속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들이 그렇게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저 피글렛 선수와 페닉스 선수를 어떻게 막을지도 TDK 선수 입장에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할 만한 플레이들은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긴 한데 끝에 그 끝에 뭔가 하나씩 안 맞으면서 팀 리퀴드 쪽으로 이득이 기울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렉사이라던가 럼블이 조냐의 모래시계 나온 럼블과 렉사이의 탱킹력으로 앞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버텨줄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이라던가 나르의 궁극기로 자신들의 진영을 끌고 온다면은 순간적으로 포커싱을 당하는 건 TDK 선수들이거든요. 네. 제다 페닉스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페닉스 지금 3코를 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출의 마법봉을 올린 거 보니까 자신의 생존성이라던가 캐스팅을 올려가지고 로덴의 메아리의 효율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라바돈의 조금 모자로 정말 찍어 누르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지금 그래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아이템 격차도 슬슬 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조냐의 모래시계를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대천사의 봉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생존성도 보장이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용 1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팀 리퀴드가 용 가져가는 순간 3스택 쌓이는 거예요. 3스택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활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건 팀 리퀴드 선수들이겠죠. 네. 자 과스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탑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 있어요. 과스 분명 초반 라인전 구도만 놓고 봤을 땐 TDK 선수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아가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한타 조합을 짜온 팀 리퀴드 선수들이 한타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칼리스타도 이제 몰락한 왕이건 피바락이 생명력 흡수 아이템을 고루 갖췄고 루난의 허리케인까지 갔기 때문에 공격 속도 하나만큼도 보장이 돼 있거든요. 저 칼리스타를 어떻게 막을지도 TDK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하나만 놓고 오면 TDK는 아 그냥 지금 키보드에 손 놓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합, 이 특성 이것들을 토대로 뭔가 이제 이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 이거 아지르가 포킹을 넣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블루버프까지 카운터 정글 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나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아지르죠. 거기다가 지금 팀 리퀴드 선수들이 역시 노련하게 인원 분배를 굉장히 깔끔하게 했거든요. 칼리스타의 뽑아치기로 깔끔하게 드래곤도 가져가고 블루버프 카운터 정글한과 동시에 바론 쪽에 시야 장악도 했기 때문에 다음 바론도 무난하게 팀 리퀴드 선수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죠. 네. 용 3스택 쌓고 바론도 약 1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슬슬 여기저기 라인을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카시오페아와 그라가스만 잘 큰 게 아니거든요. 렉사이가 유일한 탱커 챔피언인데 방어 아이템을 두르지 않았습니다. 칼리스타의 데미지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쓰레쉬가 사형 선고라던가 그렇게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줘야 되는데 칼리스타가 수은장치들을 구비했거든요. 아 이거 지금 캐즈 선수가 페닉스 선수의 딜만을 생각을 하고 피클렛을 너무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확실히 TDK 선수들이 불리한 위치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론 쪽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도 알 방법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30초 정도가 남은 바론을 정말 무난하게 팀 리퀴드 선수들이 가져가고 바론 버프를 앞세워가지고 미드 억제기 타워라던가 바텀 억제기 타워를 민과 동시에 드래곤 5스택을 기다리는 것도 팀 리퀴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입장은 팀 리퀴드고 그 눈덩이를 녹여야 되는 건 TDK인데 그렇죠. TDK 입장에서 그 눈덩이를 녹일만한 게 전혀 없어요. TDK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포킹이 가능한 코르키와 아지를 앞세워서 시야 장악에서라도 주도권을 잡아가야 되는데 아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죠. 자 바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비수 선수는 15레벨인 반면에 카시오페아는 17레벨이거든요. 거기다 엑스페셜 지금 전멸 티버로 이니시에이팅 열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지금 바론 몸에 꽂혀있는 자, 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바론 그냥 무난하게 주면 이퀄라이저 대박! 페닉스 지나가면서요! 하지만 대천사이퐁 나르 궁극기 대박!
자 여기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 칼리스타가 지금 계속해서 카이팅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죠. 세라프 존여 빠졌거든요. 레드카드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이거 와 에어본 운명의 부름 깔끔합니다 팀 리퀴드. 이러면 피글렛의 시간이죠. 피글렛 타임이에요. 그렇죠. 쿼드라 킬 쿼드라 펜타 주세요. 펜타 개맞죠 펜타 펜펜 랩펜 펜타 랩펜 일로와 너 일로와 랩펜 어디에 도망가 랩펜 도망가. 자 우리 미드 억제입니다. 아 네. 이거 그렇죠. 대회니까 아무래도 킬을 주기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펜타는 아무래도 솔로 랭크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렇죠. 역시 대회다 보니까 일단은 빠르게 미드 쪽으로 합류를 하는 팀 리퀴드 선수들이네요. 관객들이 야유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기려면 저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상금이 걸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방금 전에 정말 TDK 선수들이 분노의 일격 딱 한 번 썼습니다. 뭐 아즈리의 황제의 진영으로 진영도 잘 갖췄고 럼블의 이퀄라이저 하며 쓰레쉬의 사형 선고 뭐 사스 채찍 거기다 렉사이의 돌출 에어본까지 잘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은 카시오페아의 석화용씨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 뒤쪽에 칼리스타를 물어주는 챔피언이 없었거든요. 네 여기서 바론도 팀 리퀴드 선수들이 먹었던 걸로 보였고요. 네, 네. 뽑아지기로 먹었죠. 그렇죠. 여기서 나르의 궁극기도 잘 들어가고 황제의 진영으로 목 포지션이 잘 갖추긴 했습니다만 피글렛 선수 지금 계속해서 껑충껑충 딜을 넣어주고 있죠. 그렇죠. 뒤쪽에서 계속해서 딜을 넣고 있고 운명의 보름 3회여 끝났습니다. 여기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기다 피글렛 선수가 뭐 바룬의 데미지를 받고 뭐 코르키라던가 아지르의 포킹 데미지를 맞았긴 했습니다만은 몰락화강의 공과 피바라기를 갔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깔끔하게 다 됐었죠. 풀피였어요. 그렇죠. 마지막 리플레이 장면을 보니까 펜타키를 먹고 싶었는지 피글렛 선수가 체력도 가득인데 회복까지 썼었거든요. 정말 어떻게든 먹고 싶었나 봅니다 피글렛. 그렇죠. 아무래도 회복을 쓰게 되면 자신의 이동 속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르키도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벽을 넘었거든요. 네. 따라가지 못했죠. 나중에 이 경기 끝나고 인사할 때가 궁금하네요. 랩맨 선생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피글렛. 과연 악수를 할지. 네. 아니면 네. 그러다 보니까 때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이파이브를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펜타를 안 좋아서 때리면은 그것도 그대로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렇죠. 하이파이브 하면서 약간 조금 세게 때릴 수도 있는 건 피글렛.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넘어갔죠. 안 보는 사이에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도 알게 되네요. 자 거기다가 역시 바론 버프를 둘렀고 미드 억제기를 밀었기 때문에 팀 리퀴드 선수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탑 억제기를 밀어낼 수가 있는 거고 탑 억제기를 밀게 되면 아무래도 1분 10초 후에 있을 드래곤도 팀 리퀴드 선수들이 깔끔하게 가져간과 동시에 바텀 쪽을 압박시켜주면은 아 이거 TDK 선수들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억제기로 또 무난하게 넘어가는 아일드메이트 사형 선고 빗나갔고 사형 선고가 들어가도 피글렛 선수의 피지컬이라면은 그냥 빠르게 네, 숨은 장치로 풀고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겠죠. 텀 라인도 슬금슬금 뱅글뱅글 돌리기 시작하고 용도 나오기 일부 직전이고요.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카시오페아가 전멸이 빠졌었을 때 렉사이가 카시오페아의 성장을 어느 정도 막아줬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렉사이가 카시오페아의 성장을 막아내지 못했고 거기다가 카시오페아가 아지르를 솔로킬을 따는 등 아 솔로킬을 잡는 등 네. 좋은 성적을 거뒀었기 때문에 카시오페아의 성장세를 막아내지 못했던 게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 쪽에서는 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조합의 특성상 스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칼리스타를 물어주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저 칼리스타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뭐 칼리스타에 대한 방어 수단이 TDK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뭐 비수 선수가 주로 플레이하는 제드라던가 카타리나가 나왔었더라면 몰랐겠습니다만은 아 이거 피글렛 선수의 생명력 흡수도 높다 보니까 막아낼 수 없고 엑스펜션 선수 정당한 영광 퀴고 한번 전멸 이니시에이팅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죠? 메가나 상태요! 들어갑니다. 아 이거 베이비 물렸고요. 베이비 사라지고 이퀄라이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뒤쪽을 칼리스타를 물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정은 다 네. 많이 다 끄기 했는데 엑스펜션이 다시 한번 네. 나왔고 칼리스타가 안 죽어요. 칼리스타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반격을 해요. 반격을 합니다. 하지만 피글렛은 이미 거리를 둔 상태예요. 방금 전에 정말 팀 리퀴드 선수들이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 칼리스타 쪽은 어떡하죠? 갑니다. 갑니다. 피글렛 갑니다. 케이지가 사라져요. 이야 진짜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방금 전에 바텀에서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피글렛 선수를 물어주는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저 피글렛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페닉스 선수가 어떻게 빨리 잘렸는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자, 여기서 카시오페아가 일단 럼블의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잘 깔렸죠. 거기다 페닉스 선수가 무리를 예. 했네요. 앞전멸에 궁극기를 썼는데 그 누구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석화영 씨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었고 전멸을 썼는데 순간적으로 포커싱 나가면서 녹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페샤 선수가 전멸이 없는 상태에서 잡힐 수밖에 없었고, 피글렛 선수의 체력이 고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탱커 역할과 뒤쪽에서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었기 때문에 팀 리퀴드 선수를 약간의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 사이 용을 4스택까지 쌓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팀 리퀴드. 그렇죠. 용 4스택 무난하게 쌓고 바텀 억제기 타워도 밀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바텀 쪽으로 움직이면서 바텀 억제기를 밀고 다음번에 있을 바로 먹고 그냥 밀어내면 끝납니다. 네. 피글렛 선수 오, 지금 공속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속 속도가 2.0이에요. 공축. 네. 공격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생명력 흡수가 높을 뿐더러 공격력도 높기 때문에 완전체예요. 완전체. 네, 완전체입니다. 네. 저기서 이제 수은 장식들을 헤르메스의 시미토까지 갖추게 되면 정말 풀템 끝납니다. 네. 저 칼리스타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페닉스 선수가 방금 전에 살짝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공허의 지팡이, 라바논의 죽은 모자, 대천사의 포, 심연의울, 기괴한 가면, 거기다가 마법사의 신발까지 데미지 하나만큼 기가 막히거든요. 헤르메스의 시미터까지 이거는 아, 네. 피글렛을 잡을 수가 없겠는데 바론이 아니라 피글렛이 최종 고수입니다. 그렇죠. 피글렛 선수의 데미지를 막아주기 위해서 렉사이가 뭐 가시가봇이라던가 란드위네이언을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벨트, 거인의어리 박스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뭔가 TTK가 아이템 선택부터 좀 뭔가 아쉽습니다. 칼리스타가 혼자서 바론을 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나르랑 같이 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그렇죠. 열심히 몸에 창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팀 드래곤 나이츠. 자, 브로키의 TK. 위치도 안 좋고요. 자 일단 케이지가 안쪽으로 강타 들어가서 아, 뽑아치기 먹었어요. 여기서 뽑아치기가 더 세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잘못 깔렸고 브로키 진열 붕괴. 거기다 애니가 이제 티버로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줄 수 있겠죠. 콰스가 궁극기 대박 터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피글렛의 원맨쇼가 시작이 되나요? 일단은 더블킬로 마무리를 짓고 랩맨만 네. 살아 돌아갑니다. 또 랩맨만 살았어요. 방금 전에 칼리스테 뽑아치기 데미지가 16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와 여기서 전멸 배치기 술통 굴리기로 마무리. 이제는 더 이상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오 피글렛 어디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래야 피글렛이죠! 야 웃고 있어요! 포탄 맞으면서 웃고 있어요! 역시 인성하는 시원시원한 피글렛! 그렇죠. 자 이로써 넥서스 야. 안 때려요! 안 때립니다! 미니언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NALCS 썸머 1주차 첫 번째 날 두 번째 경기는 팀 리퀴드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TDK 선수들은 초반에 이제 자신들 미드랑 원딜 서포터들이 주 서포터들이 참여하지 않은 게 가장 컸었고 그 밴픽 단계에서 밴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피글렛 선수의 칼리스타라던가 밴을 하지 못했었던 게 이번 경기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이제 인사하러 가는데 피글렛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야, 요 아까 거 누구야? 코르키 펜타케. 누구야? 지금 예 PC방 왔어요. PC방. 예, 같이 게임하던 사람이 PC방 어딨어? 와가지고 랩맨. 야 아이디 랩맨 누구야? 랩맨 어디서 랩맨? 네 어쨌건 예 그냥 젠틀하게 인사하고 그렇죠. 왔네요.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펜타키를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죠. 그렇죠. 네. 저한테도 펜타키는 안 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 한 명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펜타키를 주기는 쉽지는 않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팬들과 함께 인사하는 팀 리퀴드 선수들의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리퀴드가 승리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1승 0패의 팀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그렇죠. 네, 저희 잠시 쉬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CLG와 디그니타스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